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산이 앞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앞산 전망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 신축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급매물로 지금 가격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요 건물입니다. 아마 영상에서나 이렇게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아마 보셨을 때 금액이랑 지금 금액이랑 가격이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이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동신전보예요. 한 40년 좀 넘은 주상복합이죠. 저 때는 엄청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지금도 전망이라든지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안지랑 내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인데 여기 길로 내려가면 바로 안지랑역 이용할 수가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접한 이 골목도 작은 상권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역을 내리거나 여기 안지랑 내거리 이용을 하시고 주택가 진입할 때 요 메인 길목이 이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 코너에 있는 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도 뷰티샵 들어가 있고요. 2층, 3층은 세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4층, 자 여기 4층에 단조가 되어 있는데 저기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에서 보이는 앞산 전망 기가 막히니까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우선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주차 현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지랑 내거리 가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제 주차가 4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여기 남쪽 6m 도로로 현관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건물 현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서쪽에도 건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라인이 한 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총 5대 주차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그러고 보니까 3면 코너네요. 이쪽이 서쪽에 4m, 남쪽에 6m, 그리고 동쪽 도로까지 접한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턱이 없이 바로 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여기까지 12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3층인데요. 3층은 이렇게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하나 둘 세 가구인데 원룸 세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4층 오르는 계단실인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4층 주인실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층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4층 독채 구조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계단실이 연결이 됩니다. 계단실 쪽에 지금 현관문이 열려 있죠. 닫으면은 계단실과 주인세대가 분리가 된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이렇게 키 큰 장으로 신발장을 큼직하게 하나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은 지금 자동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주인세대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인세대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있고요. 좌측에는 욕실과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도 이렇게 중문 앞쪽 현관도 꽤나 넓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자, 거실 들어오면 좌측에 이렇게 거실 공간 쫙 펼쳐져 있는데, 오늘 건물은 여기가 앞산이지 않습니까? 앞산 전망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뭐 가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앞산 전망이 확 트입니다. 거실에서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도 바닥도 그렇고 투월도 그렇고 홀신 타일과 타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꾸며뒀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 간접등이랑 여기 다운라이트 조명까지 색감도 서로 참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홀신 타일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줄눈 시공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백시멘트는 중간에 때가 잘 껴요. 혹시나 뭐 때가 끼고 물 쏟으면 그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폴리싱 타일에 줄눈 시공을 해놓으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도 전장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상하부장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 짜여져 있고 냉장고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모신 부분에는 이렇게 싱크 그리고 가스레인지 후드 이렇게 시공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들어오시면 여기도 뒷베란다 이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인조 잔디를 깔아둬서 이 공간도 이제 이 방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에어컨 놓을 수 있는 저기 배관도 하나 빠져 있네요. 에어컨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은 뭐 사이즈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공간이 잘 빠져 있어서 뭐 침대 놓고 TV 놓고 방만 딱 쓸 구조는 충분히 나오니까 뭐 화장대 정도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데 화장실은 또 여기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부부 욕실도 공간으로 이렇게 욕실에도 환기창을 하나 설치를 해두셔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이 습한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여기도 선반 하나 짜놓고 이렇게 욕실은 불필요한 것들 이쪽에 보관할 수 있도록 여기 장이 하나 또 짜져 있고요. 자, 이렇게 주인 세대 안방과 그리고 거실, 주방 공간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또 이제 베란다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바비큐 테이블도 하나 기본 옵션으로 두셨고요. 뭐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손님들 오거나 우리 가족들끼리 편하게 즐기기에는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에도 이렇게 환기창도 하나 시공을 해두셨고 금장으로 샤워기라든지 세면대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자, 이 공간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위쪽에 복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데요. 복층에 올라오면 복층 공간도 충분히 사용을 하기가 좋도록 공간이 되어 있어요. 보조 싱크도 하나 짜두셨고 안쪽에 방이 두 칸 있는 구조입니다. 아, 이렇게 공간이 많은 집 오늘 금액적으로 금매로 정리한다고 하시니까 오늘 한번 보러 나오십시오. 자, 여기 복층 거실택으로 쓰셔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이고요. 복층 방으로 쓰셔도 될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까지 오늘 주인 세대 뭐 방이 한 4칸 정도 됩니다. 주방은 뭐 보조 주방까지 하면 주방도 2개 정도 있고요. 어느 뭐 식구 수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짐이 많으신 분들 오늘 건물 걱정 말고 한번 보러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 충분하겠구나 생각 드시고 복층도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서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공간이 넓게 높게 복층 공간을 만들어 두셨고요. 복층에도 이렇게 인조 잔디를 깔아 두시고 그리고 이 베란다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산산한 점은 있네요. 지금 앞에 보면 동신전보 앞에 안지랑 내거리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낮은 주택들 전부 다 안지랑 곱창 골목입니다. 대구의 뭐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마치 거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효노팰리스 뭐 드림병원 앞에 안지랑역이 있고요. 안지랑역에서 서대구 KTX 역사를 이어주는 4호선 트램 노선도 지금 아마 모노레일로 지금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노선이 또 생기니까 앞으로도 교통이 더욱 좋아지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건물은 뭐 투자로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거주하기에는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고 주인 세대 전망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투룸 2개, 주인 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 200제곱미터, 건물은 381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60.5평, 건물 115평입니다. 21년 2월 22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현재 대출은 6억 8천에 주인 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시 임대보증금 6억 5천 임대보증금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인수가 2억 7천에 인수 가능한 건물이고요. 월 수익은 38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125만원 수익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 가격 5억 2천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격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 건물 영상으로는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절충이 더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 직접 보러 나오시면 더욱 만족하실 그럴 내용의 건물입니다. 임대업 하시기에도 걱정할 거 없는 그런 위치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나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